네, 안녕하세요. 보컬 브리즈, 네, 브리즈 코리아입니다. 지금 입고되어서 이렇게 차량을 띄워서 탈거 가능한 모든 부품, 그리고 마스킹 커버링까지 완성된 이 차량은 모하비 더 마스터예요. 오늘 지금 이 영상은 모하비 언더코팅인데요. 모하비 언더코팅을 왜 시공해야 되는지, 모하비 차량은 왜 필수인지, 그리고 SUV 차량들은 휀다 방음을 하면 왜 좋은지 요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는 하부가 이제 풀 프레임 바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모노코크 바디와 틀리게 이제 하부 프레임 자체가 용접이 많아요. 용접이 많다 보니까 하부에 녹 부식이 상당히 빠릅니다. 대부분의 이제 뭐 산간 지역이나 그다음에 해안가에 있는 그런 차량들의 풀프레임 바디 차량들, 뭐 렉스턴이나 렉스턴 스포츠, 그리고 이런 모하비 차량들 하부를 보면 약 3년 출고하고 3년 된 차량들, 2년, 3년 된 차량들 들어보잖아요. 그러면 녹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. 왜 그러냐면, 자, 하부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하부를 보시면은 모노코크 바디도 이 서브프레임은 용접 부위가 많이 있습니다. 용접 부위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이 차량 프레임 바디들은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에 전부 다 용접이에요. 보시면은 이렇게, 자, 용접이 전체적으로 다 용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쭉. 그냥 눈에 보이는 곳이 전부 다 용접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녹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자동차 하부에서 녹이 제일 빠른 부위는 이 용접 부위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끝에 엣지라고 하죠, 엣지. 이런 끝에 엣지 부위인데, 용접 부위와 엣지 부위만 잘, 녹이 안 나게 만들어주면은 차 하부는요, 녹이 거의 안 나요. 그 말은 뭐냐면, 이 차체 정중앙에 이 평평한 곳에서는 녹이 거의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언더코팅을 시공할 때 가장 포인트로 줘야 되는 부분이 용접 부위하고 엣지 부위. 여기만 시공을 잘해주면은요, 하부에 녹이 거의 날 일이 없습니다. 특히 저희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이 제품은 한번 시공을 하면 폐차할 때까지 보증이 되고, 제가 보증을 해드려요. 그리고 지속되고, 이 방음 효과, 실내에 풀 방음을 한 효과와 거의 맞먹는 그런 방음 효과 기능이 있습니다. 어찌됐든, 오늘 팩트는 뭐 폐차 시까지 보증되고 뭐 방음되고 이걸 떠나서 오늘의 팩트는 모하비 언더코팅. 이 프레임 바디 차량들은 무조건 언더코팅 해주시면 좋다라는 이야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휀다 방음. 이 차량은 지금 휀다 방음까지 같이 요청을 해주셨어요. 왜 그러냐면 SUV를 꾸준히 타오시면서 SUV 차량만 타면은 시끄러워요. 승용차에 비해서. 그 이유가 바로 이 휀다 쪽 방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. 여기 보시면, 자, 휀다 이 머드커버를 탈거를 한 거예요. 이게 머드커버. 네,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전혀 소음이 거쳐지지 않고 그냥 다 실내로 유입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 휀다 머드커버 안쪽에 보통적으로는 원래 이 흡음재가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흡음재가 없잖아요. 휀다 방음을 하시게 되면 이 휀다 안쪽, 이 머드커버 안쪽에 저희가 흡음재를 넣어드리는데, 이 흡음재 이따 시공하는 해놓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흡음재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대로 휀다 안쪽, 휀다 안쪽에는 이 차체, 이 진동이 이동을 하면서 이 진동에 의한 소음이 상당히 많아요. 주행을 하다 보면은 그 진동을 잡아주는 게요 부틸매트고요. 이 부틸매트를 이렇게 띄엄띄엄 시공을 하는 이유는
이 진동이 지나가면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거치면서 완화가 됩니다. 진동이. 그렇게 이렇게 시공하는 게 정석이고요. 보통 이제 시공을 잘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를 막 통으로 완전히 싹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. 이렇게 휀다 안쪽 휀다 부위에도 시공을 하고요. 이렇게 적당히 간격을 두고 시공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휀다 안쪽 이 방은 폼매트예요. 제가 이거 서비스로 넣어드리는 건데, 자 엔진 위쪽과 그 다음에 도어로 이어지는 이 적벽 쪽까지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. 이 방음 폼매트 이것만 서비스고요. 나머지 이제 부틀매트하고 그 다음에 요 모드컵 안쪽에 들어가는 흡음재 이렇게 하는 거는 휀다 방음을 추가로 요청하셔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있습니다. 자 이제 모압 면도 코팅 준비 작업이 다 끝났고요. 세라믹 플러스 제품이 시공된 후에 한번 볼게요. 모아비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 제품으로 시공이 지금 막 끝났고요.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저희 세라믹 플러스 폐차할 때까지 보증이 되고 그 다음에 지속이 되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방음 효과까지 있는 제품이고요. 자, 이 제품 친환경 제품이에요. 자, 인체에 무해한 제품입니다. 뭐 발암 물질이라든지 뭐 중금속 전혀 없는 제품이고요. 그리고 요즘 뭐 화재가 많이 나죠, 차량들. 자, 이 화재에도 안전한 제품입니다. 이 세라믹 플러스는 불이 붙지 않는 준불연 제품이에요. 자, 이렇게 시공이 다 끝났고 지금 휀다 방음할 때 휀다 안쪽에 아까 머드 커버 안쪽에 흡음재가 시공된다고 했잖아요. 그 시공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휀다 머드커버 안쪽에 흡음재를 부착을 해드리고 있어요. 이 흡음재는 불이 붙지 않는 난연 소재고요. 그 다음에 물을 먹지 않아요.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 순정으로 있는 것 돼 있는 그 흡음재들은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. 약간 솜재질로 해서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물을 먹게 되면은 흡음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보시면 물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불이 붙지 않는 난연 소재를 활용해서 이렇게 머드커버 전체에 이렇게 시공을 해서 방음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고 있어요. 네, 머드커버 안쪽에 흡음재 시공되는 거 보여드렸고요. 자, 모아비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 제품 보시면은 이 면이 이렇게 매끄럽습니다. 면이 이렇게 굉장히 매끄럽기 때문에 하부에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. 오염이 아예 안 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이 표면이 매끄럽고 세라믹 플러스의 제품은 그 방수 효과가 있어요. 방수 재질이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붙는데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부 오염이 적어요. 일반 제품에 비해서. 자, 그리고 언더코팅 시공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프레임 바디 차량들이 언더코팅이 왜 필수냐 말씀드렸지만은 이 용접 부위 때문에 그러잖아요. 그래서 시공하기 전에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용접 부위에 환원제를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언더코팅을 시공을 하고 있어요. 환원제를 한 번 더 일부러 시공을 하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 제품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공된 걸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. 자, 하부 전체에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게 저희 브리즈 코리아고요. 자, 휀다 안쪽부터 자 엔진 밑에 그리고 완전히 저 맨 끝에 엣지 있는 데까지 끝에 부분 엣지까지 그리고 모아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 발판이 있죠. 사이드 스텝 발판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게
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접 부위하고 이렇게 이런 엣지 부위, 자 이런 부위들이 녹이 제일 첫 번째로 시작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용접 부위하고 엣지 부위를 집중적으로 꼼꼼하게 시공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브리지 코리아입니다. 자 아무튼 프레임 바디 차량 언더코팅 필수예요. 필수. 오래 타시고 조용히 타시려면 세라믹 플러스 필수고요. 자,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현재 16군데 지점이 있고요. 전국 통합번호 1688-2526 무료전화예요. 전화하시면 문의, 상담, 그리고 예약까지 다 가능하시니까요. 전화 많이 주시고요. 신차 구입하시면 프레임바디 차량 언더코팅 필수고 펜다방음, 펜다방음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. 자 브리지 코리아 유튜브 채널 보컬 브리지 채널이에요. 구독 플러스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